지난달 25일 우리나라를 떠난 전라남도 교육청의 독서토론열차 학교 학생들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. 러시아에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요. 누구였을까요?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박성우 기자가 전합니다. 대한민국 최초의 임시정부가 있었던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한 작은 마을이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습니다. 마을 이름은 고향마을.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구소련 붕괴 이후 돌아오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. 15가구뿐인 작은 마을에 시베리아 독서토론열차 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. 학생들은 미리 준비했던 K-POP 공연과 태권무를 선보인 뒤 일손이 부족한 마을의 작은 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 이렇게 외국 먼 나라 타지까지 와서 우리 한민족 고려인분들의 직접 생산활동도 돕고 이게 또 우리 한국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하니까 더 뜻깊은 것도 같고 저희가 왠지 큰 일에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민족의 기상을 이어오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전라남도 교육청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어학 공부에 도움이 될 노트북과 어학 사전입니다. 고향 마을을 돕기 위해 마을에서 생산하는 콩을 구매하기로 한 협약도 맺었습니다. 그래서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이곳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. 서름과 외로움 가득했던 고려인들은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온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. 이렇게 많은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찾아주시니까 오늘 너무 반가워하시고 마을이 잔치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비록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민족이라는 마음을 나눈 학생들.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배움을 얻게 됐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